액션 토너먼트 2017 스프링 마스터즈 사이퍼 중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정영이 오늘 방송도 불멸 이성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4월을 맞이해서 첫날 네.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또 만우절에 관련된 또 재밌는 얘기들 그렇죠.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풀면서 오늘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4장의 최종전 카드가 결정이 됐지만 이제 남아있는 그 카드를 노리는 조금 더 지난주 지난주보다는 치열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4장의 티켓이고 이번에 떨어지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찬스를 노려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찬스. 그 기회가 있을 때 살리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요? 왠지 예,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오늘 경기를 네. 봤을 때는 네. 오늘 준비된 저... 경기를 모르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딴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봐요. 딴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순간적으로 뭔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살짝 좀 깊게 심오하게 생각을 잠깐 네네네.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종 승격전 대진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도미네이트, 리드가 일단 왼편에 있고 이제 B조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팀들이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시의 골목대장 승연까지 일단 뭐 1조, 2조, 1조차, 2조차에는 명경기만 나왔죠. 거의 명경기 나오면서 4장의 티켓에 이렇게 네 팀이 안착을 했습니다. 벌써. 네. 많은 분들이 또 역시나 해설계 휴톤과 도일이구나 저희를 보면서 저희가 그걸 인정했죠. 저희가 2년 전에 제 입으로 저희는 슈톤과 도일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네네. 저희가 2년 동안 여러분들과의 그 한 약속을 지금 지키느라고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아, 그렇죠. 엔겔 지수도 높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먹는데 너무 많은 걸 쓰다 보니, 네네. 다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좀 더 해야 뭐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저 빈칸에 어느 팀들이 이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죠. 미리 준비된 올라간 네 팀과 이제 만날 팀이고, 일단 오늘 경기에서 1위 팀은 골목대장 승현팀과 만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네네. 강범서 친구들, 쿠쿠완스, 화이트클락, 카운터픽함 이런 네 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두 팀 같은 경우는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아쉽게 탈락했던 팀들이고 네네. 다른 두 팀은 거의 뭐 신입팀이라고 분류해도 될 정도의 많은 경험이 있는 팀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강범서와 친구들, 화이트클락은 1조차, 1조차, 2조차에 이미 한번 선보였었고 쿠쿠아세요와 카운터픽함 수고팀에서는 이번에 이제 신예로 올라왔죠. 네. 많은 분들이 불멸이 피부가 너무 좋다. 피부 관리 비법을 좀 알려달라.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피부에 뭔가 많은 걸 투자하진 않지만 많이 먹고 네. 잘 자면 그렇죠. 불멸과 같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은 또 이제 피부가 또 뽀송뽀송해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잘 먹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잘 먹고 온 것 같아요. 네, 피부 상태 보니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생방송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스포티비 게임즈를 눈여겨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제 다섯 분에게는 2만 테라를 저희가 증정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날이 날이니만큼 이런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 거짓말. 아, 거짓말이 유일하게 위트로 넘겨질 수 있는 유일한 그쵸, 날이 또 만우절이고. 오늘이죠. 예, 만우절날. 만우절날 진짜 난 이것까지 해봤다. 네네. 아, 저는 근데 네. 매년 만우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아, 살 빼겠다고? 올해는 다이어트다. 네네. 옛날에 왕년에 한 달에 20kg 빼봤다. 네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2년 동안 그 시청자 상대로 네. 거짓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네.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네. 이제 화면에 너무 건 좀 부풀어 보인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슬림해 보여요.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실제로 보면 더 큰데 이 카메라 힘이 대단한 거예요. 아, 역시 만우절이라서 오늘 좀 위트가 있으시네요. 만우절이라서. 아, 저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우절날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정말 슬픈 얘기, 정말 재밌는 얘기, 감동 실화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이거다 싶은 분 다섯 분에게는 2만 테라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하네요.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강범수와 친구들 그리고 쿠쿠아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함께하는데 좀 의의를 두고 그렇죠. 또 이제 경기 들어가서 저희가 또 진지하게 한번 또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범수 친구들에선 먼저 로라스를 배내는데
아무래도 로라스를 배낭한 건 도도도도도도라는 선수가 네. 저 선수가 원래 이제 로라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 8개. 네. 자, 그리고 역시나 미셸이 먼저 가져왔을 땐 스텔라가 추가적으로 픽이 되면서 도토의 기여로 이어지는 그 한타 조합이 지난주에 좀 핫했거든요. 네, 서로 지금 카운터 픽을 하고 있죠. 미셸을 배낭한 것도 지금 강범수 친구들 팀의 강현 선수인가요? 금딜을 네네. 금딜과 약간 좀 탱들을 좀 많이 의식을 하네요. 서로가 좀 주기 싫은 거. 어차피 메트로폴리스라서 라인전 캐릭을 다 풀어버렸죠. 그냥 풀어버리고 네. 가겠다는 거죠. 너희가 멜빈을 가져간다면 난 샬럿으로 카운터 그렇죠, 치겠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심리전. 저게 둘 중에 하나가 밴댔으면 오히려 좀 이제 좋은 탱커들을 일찍 뽑는 그런 드래프트도 가능하지만 뭐 맵이 또 맵이니만큼 멜빈과 샬럿의 대결 구도 여기까지는 좀 정형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쿠쿠하세요 팀의 양산 쿠쿠맨 선수가 원래 제레온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네. 제레온을 밴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 팀도 의식을 했던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샬럿의 벨저 그리고 멜빈은 일단 린을 올려놓고 있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에서 린은 매 대회 때마다 그랬죠? 매 대회 때마다 일단 린을 뽑으면은 무조건 1인분씩은 다 거의 했거든요. 아니 그럼요. 중요할 때마다 또 방패로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초진공 자체가 네, 초진공 자체가 또 한타 때 껄끄럽기도 하고 휴톤 나왔네요. 휴톤 저 휴톤까지 나오면은 쿠쿠 팀 입장에서는 원딜이나 픽을 할 때 좀 더 부담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휴톤 자체가 퓨어탱이라기보다는 이제 딜탱이잖아요. 핵펀치의 그렇죠. 데미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 진입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려놓긴 했어요. 아무래도 요새 좀 대세가 둘 다 퓨어탱을 가진 않아요. 딜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탱커에게도 딜을 좀 바라는 모습이죠. 왜냐면 또 이제 그 단단한 어떤 이니시에이팅 역할만 놓고 뽑았을 때는 장기전으로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브루스나 뭐 휴톤이나 중후반 넘어가도 진짜 뭐 지난번에 도일도 진짜 무지막지에 커가지고 아 도일은 뭐 장갑차였죠 네, 진짜 도일이 거의 불멸급으로 컸었거든요. 아 그때 뭐 죽지도 않았어요? 네 그게 뭐 결국에는 처음에야 이제 딜런 무서워서 막 도망다녔지만 나중에 도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쵸. 그런 경기도 나왔습니다. 역시 사이포즈의 중심 휴통과 도일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쵸. 예. 자 지금 일단 올려놓긴 했는데 어 여기서 또 의사선생이? 저 일단 까미유까지 올려놨는데 우리 쿠팡이가 선수 쿠팡 선수가 네. 마틴으로 유명하거든요. 일단 클리브를 뽑으면서 후반까지 부족한 딜링을 메꾸면서 안전한 조합을 지금 쿠쿠팀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불멸자를 또 이제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호치 선수도 이게 일단은 히카루도가 요새 또 엄청나게 또 대세로 쓰진 않지만 안정감은 있는 픽이거든요. 요새는 또 라이샌더나 클리브같이 뭔가 상황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딜링을 지속딜을 잘 넣을 수 있는 캐릭터를 더 추구하다 네. 보니까 리사 니사를 뽑았다는 거는 완벽하게 샬럿의 초반 운영을 막아내고 본인들 각을 초반부터 만들어내겠다는 네. 거거든요. 일단 뭐 라인전 위주의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뭐 휴톤과 린 유기적으로 뭔가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탱커 라인도 있는데다가 히카루도 또 한번 부활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조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저 근데 이게 멜빈 리사면은 충분히 순간적으로 히카가 진입을 못하면 디딥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 선수가 마틴도 잘하지만 지금 까미유를 올려놓은 거는 그런 부분이죠.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으면은 교양곡 저번 2주차 나왔어요. 때도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저게 원래 잡혔어야 됐는데 까미유가 또 위치 선정해가지고 그렇죠. 막 힐해주고 이러니까 결국에 그 딜이 모자라서 망했던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쿠쿠하세요는 마지막으로 까미유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범수와 친구들 입장에서는 탱커들이 얼마나 더 압박감을 넣어주냐의 문제도 있고 결국엔 리사가 있고 멜빈이 있다는 거는 초반 사거리 싸움을 할 때 쿠쿠팀보다는 앞서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클리브가 순간적으로 이제 제그로 변신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면은 네. 지속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쿠쿠팀은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만우절을 맞이해서 스포티비 게임즈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의 그 만우절 경험을 좀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뭐 이런 농담까지 좀 해봤다 정말 좋아하는 여자에게 만우절을 이용해서 고백했다가 뭐 뺨 맞은 얘기라던가 또 너무 심한 장난쳤다가 누구와의 어떤 인연이 끊어졌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네. 가슴속에 내리에 박히는 게 팍 박히는 그런 맞아요. 것도 뽑아야죠. 저희 나이 되면 사실 만우절 같은 어떤 그런 이벤트가 좀 이제 둔해지는데 그쵸. 아직도 여기 뭐 우리 사이퍼즈 유저분들은 아직 한창이니까 아, 그런 거 있죠. 사이퍼즈 들어갈 때 나 탱커야 이랬는데 알고 네. 보니까 노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누가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뭐 그런 거짓말도 충분히 네네. 있을 수가 있어요. 로딩이 좀 걸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차피 린이 있기 때문에 초진공이 군중 제어가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쨌든 간에 클리브가 들어오는 각을 한 번은 막아낼 수 있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싸움이 났을 때의 부담감, 이게 디디 부족한 부분을 염려해서 강범수 친구들 팀에서는 휴통까지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네네. 사실 뭐 쿠쿠하세오도 딜이 이렇게 센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클리브가 진이 진짜 조금만 이상하게 돼도 저쪽도 매한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라인전의 구도 자체는 강범수와 친구들이 조금 더 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초반에 삐끗하지 않는다면 강범수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멜빈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역시 근디들이 어떻게 진입을 하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공간 자체가 넓어져야 마늘 립과 마늘 또 이제 글로벌 코인의 격차를 벌이는 거라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초반 중앙 싸움이 좀 중요해지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벨저와 제케를 썼다는 거는 충분히 순간적인 진입 능력 그리고 벨저의 빠른 이제 스킬 활용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쿠쿠 팀도 초반만 잘 버텨낸다면은 경기는 모릅니다. 자 중앙에 일단은 샬럿만 배치한 헤비레인으로 저런 식으로 멜빈을 좀 저하하면서 오히려 오른쪽 라인을 좀 빠르게 빕니다. 하지만 역시나 여기도 히카르더가 왼쪽 라인에서 같이 푸시해주고 있는 상황. 이러면 강범수 쪽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똑같이 밀고 있고 지금 까미우가 중앙이 아니라 외곽 언덕 쪽에서 노리고 있는 거는 어차피 본인 각이 잘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보죠. 지금 방금 리사군 캔되면서 까미우군 켜졌습니다. 자 궁캔이 한번 됐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싸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큰 손해 없이 그냥 비등비등하게 간다면은 결국에는 멜빈이 더욱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쿠쿠팀이 잘해주고 있는 건 탱커들이 압박감을 잘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쪽도 히카르도가 조금 더 빨리 밀었죠? 자 히카도 밀었네요. 네 히카도 같이 밀었기 때문에 4대4 싸움이 중앙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부터는 멜빈의 압박감이 조금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서로 탱커 라인들이 언덕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고 자, 있는데 샬롯 진입했어요. 하지만 바이퍼가 역시 바이퍼 본체 그 자체. 그렇죠. 바이퍼가 본체다 이런 얘기 진짜 괜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이퍼가 일하는 거거든요. 자 괜히 갔다가 제킬 다운 직전 여기서 다운. 아 이거는 탱커가 빠르게 끊겨버리면 이 뒤로는 그냥 자리만 잘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타워까지 가져가거든요. 자 클리브가 들어오긴 했지만 리사 백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카르도였기 때문에 한번 부활이 됐었고 자 여기서 계속 중앙타워 먼저 밀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진입한 탱커라인 쪽에 어떻게든 샬럿이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클리브가 딜이 되기 때문에 샬럿이 방금은 백업을 잘해줘가지고 탱커 정리는 어느 정도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 상황이죠. 여기서 아직 타워가 안 깨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금 한번 쿠쿠팀이 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싱크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네네. 만약에 저것도 아니었으면 중앙싸움 지고 타워도 먼저 밀리고 그 다음 나오는 트루퍼도 놓칠 뻔했는데 지금은 진짜 눈물빵. 잘했네요. 그렇죠. 그 일전에 바로 전에 지금 바로 근데 지금 궁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건 묵시록이 들어가면서 어차피 샬럿을 한번 백업을 해주긴 했는데 이게 또 아까 전에 안타를 보자면은 벨저가 기본적으로 백야를 두 명을 넣어주면서 또 샬럿각을 만들어주는 네. 심플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멜빈을 가져간 이점 그 자체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자 지금 오히려 지금 헤비레인이 더욱더 살수포까지 압박이 되는 상황이에요. 안전하게 언덕 싸움하면서 멜빈 리사로 먼저 운영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거셌고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탱커 정리되는 그 사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진입하면서 타워 빗빼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방금 벨전은 좀 무리했고요. 자 이거는 그래도 헤비레인 피해긴 했어요. 근데 입을 필요가 없었고 중앙카 밀었을 때 한번 정돈했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인데 여기서 국화색을 좀 무리합니다. 이거 그렇죠. 여기서 안전하게 이러면 이거 중앙타워를 이러면은 트루퍼 뺏기고 중앙타워 밀리면 결국에 글로벌 코인은 다시 역전이거든요. 방금 이제 린이 없었다 보니까 한번 치고 보자 좀 더 이득을 보자라는 생각이었나 본데 방금 좀 선택이 좀 아쉽네요. 네 본인이 가져온 이득 자체를 고스란히 내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벨저가 잡혔을 때 거기서 이제 그만 들어가서도 됐던 건데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그렇게 세이브 잘해놓고 순간적인 실수든 뭐든 간에 방금은 중앙타워 주고 트루퍼까지 밀리면은 서로서로 또 이제 뭐 큰 그거 없이 오히려 강범수 친구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죠. 네 오히려 글로벌 코인 역전이에요. 네네. 2, 3천 앞서고 있었는데 방금 실수 때문에 역전이 됐고 그 동안에 히카르도는 좀 일찍 빠져서 반대편에는 립과 라인을 정리했기 때문에 코인 수급이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리사나 멜빈이 초반에 조금 더 중앙에서 압박을 놔주고 싶었는데 그 순간순간 찰나 때마다 지속적으로 쿠쿠팀의 나머지 백업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앙타워가 서로서로 밀리는 상황까지 와버렸 이게 아마 이 상황이 강범수 팀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한번 좀 기세를 이어나가 보자 했는데 그때 뭐 싱크도 없었고요. 그렇죠. 쿨다운 중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서로 이제 신경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강범수 팀에서 그냥 중앙을 이미 선점하고 있고 언덕을 장악하고 라인을 더 밀고 있고 코인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타워를 서로 맞바꾸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쿠쿠팀이 실수가 나오거나 순간적인 네. 동선을 더 살펴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이거 딜러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히카르도가 여러 번 이제 교전을 주고받는 가운데 히카르도는 잡힌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렇죠. 그 동안에도 이제 립을 계속 도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근딜 간의 레벨 차이가 이제 꽤나 벌어졌습니다. 지금 9레벨 차이거든요. 그렇죠. 레벨 차도 좀 여기서 더 벌어지고 36렙 넘어가고 천천히 이제 링을 찍고 하면은 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클리브는 요새 또 추세가 오자를 또 빨리 가진 않아요. 장갑을 많이 가서 출혈 데미지를 뽑으니까 딜은 충분할지 모르지만 1티밖에 안 갔다는 거. 네. 아까 언급해 준 대로 레벨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리면은 마무리되거든요. 그렇죠. 히카르도 다시 태어나지만. 자, 36레벨 이러면 한 명 잡고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전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벌방 포링에 힐킥 포링까지 찍었기 때문에 2장이지만 맥시모 먹고 데미지 넣으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게다가 또 ET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버티고 불멸자를 부활하면 이건 뭐 충분히 그 한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목숨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자, 여기서 싱크 각도만 좀 계산하면서 강범서 친구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트루프도 마침 여기 남았고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어차피 강범서 친구들도 뭐 생각은 그럴 거예요. 니니 초진공으로 버텨주고 그 순간적인 찰나를 휴톤이 한 번 더 마크해주면서 그럼요. 히카가 결국에는 먼저 탱커를 자른다거나 그런 모습을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은 트루퍼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서로 꼬셔가고 있어요. 그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결국에는 이제 바이퍼까지만 좀 전진해서 깔면은 데려왔을 때 가져갈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벨정 귀한 돔이다. 이거 묵시록 들어와서 한번 백업해주고 찰러 싱크! 자, 싱크 둘! 잘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여기 마무리 클리브 딜이 들어가죠. 부활이 되기 때문에요. 자, 초진공이 근데 들어가서 이거 클리브 각이 안 나오면 힘들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그 딜로스가 좀 생기면서 서로 손을 받는데 결국에는 먼저 잡히는 거 국화세요. 자, 일단 클리브가 없다면은 디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파이퍼 아파요. 저기서 배견은 잘 쓰긴 했는데 앞에서 휴톤이 그래도 와중에 버티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자, 이번 싸움의 승자가 저 트루퍼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휴톤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굳이 나는 갈 테니까 잡아라 트루퍼,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금 또 트루퍼가 공성지원부이기 때문에 휴톤이 무리해서라도 어떻게든 트루퍼만 못 먹게 하면은 그 뒤에 이득은 딜러들이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게 지금 공성지원부대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1차 타워는 공지들이 알아서 부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라인을 밀어놓고 남아있는 공간 자체는 히카르도가 가져간다는 계산. 방금은 쿠쿠팀도 전략은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싱크까지 묵시록까지 연계되고 거기에 싱크 그 다음에 클리브의 진입까지는 좋았는데 네. 중요한 건 까미오가 딜을 넣을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딜이 좀 부족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린의 초진공이 딱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됐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딜량을 뽑아줘야만 하는 양쪽의 근딜만 놓고 봤을 때도 클리브는 진입했을 때 잡혔지만 오히려 히카르도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또 코인을 흡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지금 16레벨 차이입니다. 지금 코치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게 어차피 천천히 잘 싸우면서 그냥 지속 싸움만 해주면 어차피 클리브는 죽고 본인은 살고 다시 태어나니까 ET 2바지까지 가면서 네. 3장을 안 가고 안전하게 게임을 풀어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튼 최대한 버티고 본인이 타겟팅이 되더라도 스킬이 본인이 아까처럼 먼저 맞고 좀 뽑아준다면 그 위에 샬롯의 싱크도 들어갔었거든요. 이전 그렇죠. 때요. 지금 까미유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ET 2바지까지 올린 상황인데 사실 이러면은 본인이 휴톤이 진입했을 때 순간적으로 핵펀치에 먼저 녹아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굉장히 전력 손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캠트리를 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클리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양 팀 모두 다 근딜의 부담감이 좀 큰 조합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원해줄 서포터의 위치는 양 팀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딜의 어떤 활약상이 결국에 그 한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근딜의 성장 차이가 좀 벌어진 만큼 쿠쿠아세오가 이번 트루퍼도 쉽게 가져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강범수 친구들이 지금 또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게 결국에 휴톤과 리니의 서로 간의 셋업 스위칭 백업을 잘해주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히카와 리사와 멜빈이 안전하게 본인 딜을 넣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전투 트루퍼를 먹고 나서 5번 타워를 대놓고 밀 생각이에요. 지금 뭐 미리 멜빈이 보시면요 바이퍼 칼로 자리 잡았죠 위쪽에. 그렇죠. 전지 먹고 지금 슈톤을 네, 여기 잡았잖아요 여기. 슈톤도 잘해주는 게 골목길로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어차피 적군들을 못 오게끔 그냥 약간 앞에서 그냥 위협하는 거죠. 오지 네. 마라 이러면서. 이게 근데 여기서 지속돼 버리면 결국에는
멜빈 리사, 멜빈 리사가 딜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레벨 차가 난다면은 이야기 다르거든요. 충분히 딜을 다 넣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린과 휴톤의 성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멜빈도 너무 잘 컸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사거리 싸움이 되기 때문에 멜빈이 안전하게 후방 타워까지도, 반대편 후방 타워도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들어온 초진공도 압박이고 사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라운드 제로까지 있다 보니까 슈톤이 센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기다렸다가 그냥 택배로 보내버리는 린이 딱 들어오는 동선 막아놓고 벨저 빨리 끊고 5대4 되면은 후방 타워까지 밀겠다는 건데 지금 쿠쿠하세요 들어오죠 지금. 아 슈톤이 너무 잘하는 게 상대 탱커를 딜할 수 있게 슈톤이 지금 다 몰았어요 지금 안쪽으로. 자 지금 앞에서 린이 초진공 땡기고 있는 와중에 히카가 탱커만 먼저 마무리한다면은 그대로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기다렸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앞쪽에 슈톤은 지금 버팁니다. 그렇죠 린이 맞아서 거의 마무리 직전이긴 하지만 슈톤이 백업을 바로 들어와줬죠. 아 이게 탱커의 역할이죠. 그렇죠 린과 지금 슈톤 둘이서 상대 딜러가 들어오지 못하게 쿠쿠하세오는 이미 탱커들이 진입을 했거든요. 딜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쿠쿠하세요 팀은 묵시록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까 전처럼 찰러 싱크가 나오는 그런 각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린이 3진공을 했고 네. 그 뒤에 마무리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두 번째 주자로 슈톤 선수까지 백업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탱커들이 먼저 마무리가 되면서 뭐 다음 트루퍼도 이제 강범수 팀이 가져가겠네요 거의. 결국에 그래서 글로벌 코인은 12,000 차이 그리고 딜러 간의 레벨 차이가 14레벨 차이 이렇게 되면 네네. 사실 좀 글로벌 코인을 밀리더라도 후반을 지향하는 아 또 한 번 여기서 자 일단은 먼저 쿠쿠하세요 공격적으로 진입했지만 아 슈톤이 잘해주네요. 슈톤이에게 벨저가 잘해요. 슈톤이 공간을 정말 아, 봐야 봐도 좋고 예. 아 이게 탱커 역할이죠. 심리적... 앞만 보고 달리는 슈톤의 모습. 슈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장 기본 베이스 캐릭이긴 하지만 안면 가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전의 이점이라고나 할까요? 어차피 벨저가 섬광을 쓰고 와도 한번 맞고 잡기만 쓰면은 무조건 내가 판정 싸움 이긴다라는 걸 지금 깨뚫고 있어요 지금 슈톤이. 자 결국에는 트루퍼를 또 한번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또 공지여서 4번 타워 날아갈 거고 지금 왼쪽으로 저 계속 여기서 농성하는 이유가 오른쪽은 어차피 공지들이 밀어줄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수호자랑 놀고 있다 보면 여기가 쿠쿠하세오는 막으러 와야 되고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밀린다 이런 계산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진입각 보죠. 아 이거는 수호자를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의지에 한번 공이었는데 저희 초진공까지 땡겼다는 건 수호자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오른쪽에 딜러가 빠진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5대4라면 여기서 대놓고 수호자 퇴근을 시키겠다는 거죠. 수호자가 아 마무리되네요 정말. 자 일단 싱크 아 싱크도 안 들어갔어요. 만우절 이벤트인가요? 싱크가 맨바닥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다운 부족일 때 들어가면서 지금 까미우 군까지 키면서 어떻게 한번 막아는 내겠지만 사실 수호자가 마무리된 것부터 많이 손해를 봤죠. 결국에는 오른쪽도 딜러가 빠져있었지만 공지에 의해서 타워는 날아갔고 결국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쿠쿠팀이 더 부담되는 건 물론 궁이 빠졌으니까 쿠쿠팀 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노려보려고 어차피 많이 밀렸으니까 다음 트룹전에 상대편 궁이 차고 싸우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다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부담되는 거는 쿠쿠팀 탱커가 레벨이 너무 낮아. 네, 제캐리 20이에요 지금. 20이면 사실 저거 들어갔다 바이퍼 때 맞아 죽어요. 그렇죠. 묵시록 쓰고 네, 묵시록이 멜빈, 끝나는 순간 멜빈 거의 만렙인데요 지금. 이래라 바이퍼 EMP 이러면은 네. 그냥 반피 날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게 또 히카르도가 저렇게 잘 끄면은 아 이거 진짜 문제인데요 이거. 이게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전에 쿠쿠하세요 팀이 초중반에 보여줬던 순간적인 벨저 진입 그 다음에 묵시록 구의 싱크 클리브 까미우까지 궁이 잘 들어가야지 연계가 정말 힘든데 그런 궁이 안 나오고서는 네. 지금 당장은 버티기식밖에 안 되고 클리브가 아니, 부담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아니, 그리고 클리브가 좀 립도 돌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맵의 영역 자체가 너무 좁으니까 그렇죠. 거의 강제 다이어트 들어갔어요 지금. 함부로 좀 먹으러 갔다가는 슈톤 바야바부터 맞아버리면 또 네. 이제 도망도 못 가거든요. 자, 공격의 벨로스. 자 이번 3단계 트루퍼도 공짜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번 턴은 오른쪽 2차 타가 위험하고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고요. 저 멜빈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호 타워 깨면서 리사로 거리 재면서 이득 챙길 거 챙기고 다음 트루퍼까지 볼 수도 있고 상황 네. 보면 여차저차 하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트루퍼는 자연스레 가능합니다. 아 지금 잘해주는 게 히카가 어차피 혼자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네 선수는 미리 대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차피 뭐 딜은 충분할 거고 미리 딱 버프 챙기자마자 1분이거든요. 3단계 드로프까지는 1분이라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저런 모습까지도 철저하네요. 자, 아무래도 사거리에 우위를 또 점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의 이점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데미지 보세요. 지금 마누조 패치된 겁니다. 바이퍼 위에 웰시코기. 그래서 깨알입니다. 깨알. 아까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얘기해주고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게임들이 마누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웰시코기가 인형이었나요? 좀 매겁게 쓰러지네요. 자, 진입하네요. 자, 지금 초진공 땡기고 니사군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아, 공격이 좋아요. 자, 일단 여기서 샬롯이 지금 피가 얼마 없거든요. 샬롯 마무리되네요. 아, 히카루드의 딜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 지금 클리브가 잭토리퍼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 없어요. 결국 히카루드에게 물리면서 클리브도 딜을 지금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게 쓰러지고만 해요. 벨저가 풀어주려고 했지만 닌이 또 거기 백업으로 오다 보니까 클리브 자체가 힘을 쓸 수 있는 딜각이 전혀 안 나오죠. 사실 결국에 역전을 하려면은 클리브가 진입했던 탱커를 자르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기에는 경기 초중반 너무 많은 것들이 꼬였습니다. 지난주 좀 아쉬웠던 강범서 친구들이 일단 첫 번째 경기 쿠쿠아드를 잡아내고 승자전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네. 벨저가 좀 계속 반응을 해봅니다만 거의 마무리죠. 이 정도면 마무리죠. 기대라 바이퍼. 이거 어차피 벨저 마무리고 이제 HQ 남은 건데 이거 약간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지금은. 네, 거의 먼저 즐기고 있습니다. 결국 1경기는 강범서 친구들이 잡아냅니다. 자, 초반에는 좀 이제 아찔했던 장면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본인들의 어떤 경기를 좀 잘 이어나갔고 역시나 딜러들의 위치 잡는 모습이나 슈톤과 어떤 린의 맹활약이 좀 많이 드러났던 그런 첫 번째 경기였네요. 그렇죠. 슈톤 픽을 해줌으로써 까뮤에게 장비에 대한 압박감이죠. 이제 네. 무조건 공을 타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서 약간 방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족한 딜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줬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사이퍼즈 어떤 뭐 진 매력을 볼 수 있는 좀 이제 유리했던 것도 좀 역전도 나고 이런 걸 그렇죠. 원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전에 좀 경험을 해봤던 어떤 그런 경험치라는 것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이후에는 모조리 다 트루퍼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1경기를 비교적 쉽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해설자 둘이 형제같이 생겼네 뭐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뭐 둘이 뭐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벤트 만우절 이벤트. 네. 만우 왜 대답을 갑자기 안 하는데요? 아, 뭐 굳이 이벤트. 굳이 언급을 해야 되나 네, 싶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알고 있어서 저 이제 댓글에 좀 장문의 글들이 좀 이제 네. 왔는데요. 오, 박건 씨 이분도 좀 저희 VIP거든요. 이벤트 참여 많이 하고 있는 아 이충환 씨가 역대 출전 선수 중에 카리. 야, 이 선수가 좀 저희가 지금 부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카이노리스의 로딩 완료 속도가 제일 빠르다. 아, 이분 괜찮네요. 조승현 씨가 아 불멸님 요즘 살 많이 빠지셨네 보기 좋습니다. 이분에게 아유, 아 이건 거짓말이 드리겠습니다. 아닌데 아 이거는 이분 만우절인데 이거 너무 진실을 얘기했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 주셨기 때문에 조승현 씨 일단 한 분을 저희가 아 좀 이제 받아보겠고 위에 장문의 글 하나 있었거든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아 이건 좀 너무 그건데요. 네. 친구한테 만우절이니까 과하게 장난쳐보자고 친구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좀 그렇습니다. 또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군요. 네. 병원 저 가고. 예전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거요? 고등학교 때. 네. 그 같이 독서실 다니는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 동네에서 저희 무리 중에서 네. 가장 힘 좀 쓴다는 진짜 제 절친 한 명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어디까지 좀 의리를 발휘할 수 있는지 네. 좀 이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근데 아파트 1층에 살아가지고 걔 방에 걔가 지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몇 초 만에 뛰쳐나오나. 네. 지금 싸움 났다. 아. 지금 친구 난리 났다. 피투성이 되고 난리 났다. 근데 걔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 네. 정말 반바지에 상의도 안 입고 그냥 누워있다 바로 뛰쳐나온 거예요. 진짜 우리 편이에요. 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런 비슷한 건데 약간 좀 방송에 다루기 좀 애매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불멸 살 빠졌다고 한 분 그분 일단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 네. 그 진실인데. 네. 조승현님. 제가 네.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분. 네. 아, 이런 거 좋잖아요. 밑에 좀 더 내려보고서 네. 또 없나요? 아 이런 것도 웃기네요. 친구의 가짜 기프티콘을 줬는데 친구가 깊은 마음으로 진짜 간 거죠. 베스킨 라빈스. 예, 받아 먹으러. 예. 아,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센스가 있어요. 이제 불멸의 PPL을 대놓고 했지만 네. 이분은 베스킨하고 XX를 아 베스킨 라빈스 21. 아, 네, 21. 네, 네, 21. 네. 31개가 아니라, 뭐, 아무튼, 일단 저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회를 좀 드릴게요. 아, 그렇죠. 댓글을 좀 많이 쉬는 시간을 좀 남겨주셔야 저희가 또 이제 좀 재밌는 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1경기에선 좀 요새 이제 1조부터 해가지고 이번 마스터즈의 네. 리그 자체가
정말 초반 사거리 싸움과 라인전에 많은 걸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라인전 그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네. 이제 준비된 것도 두 번째 경기로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가 지금 준비가 됐나요? 잠시만요. 아, 준비 중이라네요. 아, 준비 중인가요? 예, 준비 중이라네요. 자, 그리고 오늘따라 불멸이 빛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네요. 아, 근데 이상하게 코디분이 네. 두 분이잖아요. 그 좀 젊으신 코디분이 오시면 얼굴이 너무 밝아져요. 이상하게. 아, 오늘 오신 분? 네, 오늘 오신 분. 아, 오늘 오신 분. 톤이 갑자기 좀 몇 호 더 내려간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밝아지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그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마다 쓰는 제품들이 달라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불멸이 얘기했던 그 실장님은 네. 이제 저와의 어떤 그 컬러도 팬이. 맞춘다고 약간 올려서 좀 어둡게 하는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우리 개성을 살리는 거죠. 아, 뭐 얘는 이제 하얀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하얀 백돼지 예, 같다, 뭐. 백돼지 뭐 찹쌀떡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